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좀 소문을 듣고 내려왔어요. 예. 선생님께서 신검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아, 그걸 어떻게 소문 들으셨어요? 이게 제가 4개월 전에 선생님한테 잠깐 귀뜸만 들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준비가 거의 되신 상태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아, 참 이거 뭐 소문에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우리 PD님이 물으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신검을 하나 지금 보관하고 있고 말 그대로 신의 금입니다. 네. 오방신검이라 그래가지고 신라시대 왕국에서 만신이 임금님이나 왕비님이나 왕자님이나 공주님들 지병을 신병을 다스리던 주검이에요. 그 검이 오방신검이라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 검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제 복원된 검입니다. 가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준비하는 게 검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오리지널 신검이에요. 칠지도라는 검이 있습니다. 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일본의 국보 1호예요. 그 이제 복원을 지금 하는 분이 계세요, 장인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한정을 부탁을 해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3월달에 가져옵니다. 오리지널 신검입니다. 크게 이제 고사도 모실 것이고 신액을 쫓는데 꼭 필요한 검입니다. 그러면은 올마이티 TV와 함께 이 국보 예. 1호 신검 예. 개봉 박도 해주실 건가요? 해줘야죠.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때 예, 고사진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촬영해 가시고 실물도 한번 보시고 그거는 글자에 보면 순검으로 딱 글자를 파지가 있고 저 자료에는 은으로 파지가 있습니다. 고사 모실 때 와가지고 촬영 좀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GD 운세를 좀 알아볼게요. GD요. GD가 운이 어떻냐고 물으신다면은 네. 제가 GD 중에 보면은 임자생 50대 되는 분한테 축하를 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 12띠로 본 중에서 임자생 50살 오래 드시는 분들은 운이 대운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물론 전 국민의 다 GD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50살이라고. 네. 제가 대부분 잡아서 50살 자시는 분 중에 GD운 중에 네. 4월이라 3월, 5월 요 중에 나신 분이 계시는 분들은 100% 가문에 계시면은 5급, 6급을 가 계시면 4급, 사무관에 진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학자 계통으로 같은 경우는 어술이나 이런 뭐 연구 쪽으로 가면은 박사학위를 받는 분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쓴다 뭐 논문이 100% 크게 뜰 수가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제복과 금복과 금복과 그리고 예복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50살 무는 임자생은 굉장히 올해 운이 좋고 그 다음에 38세하고 26세 이제 병자하고 갑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만약에 무슨 연예계에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대학교 같은데 강사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교수로 갈 수도 있고 26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취직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치려 그러면은 올해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금운만 드는 것이 아니고 문수운이 들어가 있어요. 요띠 병자생 26세 요띠는 내년에 올해 중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분명히 결혼하게 되면 이분들은 문서를 가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월세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부유한 재력덕이라 할까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저거가 이 나이에 돈벌이가 못 와가지고 집을 살 정도는 안 되겠죠. 최소한으로 전세 이상은 얻어가는 문소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혼 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자생 같은 경우는 74세인데 이분이 올해부터 이제 운이 터여요. 사업을 하신 분은 이분이 한 3에서 5년 정도 이분들이 고생했을 거예요. 한 69살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상당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은. 그럼 몸도 좀 안 좋은 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부터 운이 터여요.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갱자생
올해 62살 자시는 분들, 아 이분들 고생하셨어요. 기회생과 무술생 못지않게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 이분들에게 내가 아,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분들을 보고 내가 탱자나무가 되지 말라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갱자생 62세 자시는 분들은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못해요. 너한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보여주고 보여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그 진짜 해야 될 말하고 엄뜬 말로 하다 보니까 상대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시가 도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대인관계가 원만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탱자나무가 되지 말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갱자생에 계시는 분들도 62세에 계시는 분들도 전국적으로 봐보면은 실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애써서 심취해가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 것도 뭐 성신껏 모셔라, 받들어라. 그리고 조상의 덕을 많이 받아라. 조상의 덕 없이는 일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탱자나무가 가시 있는 나무는 되지 마라. 애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빙자생 26세 정도 먹는 청춘남녀 남녀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장미잖아요. 장미에 가시를 없애라.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도 가시를 없애고 나이 먹은 사람은 굳은 대나무가 되고 대나무는 오래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거든요. 연수가 낮을수록 대나무는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을 사는 탱자나무가 되느니 백년을 사는 대나무가 되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꼭 내가 이번에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GT 신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